중국은 니카라과의 운하를 지으려고 했습니다. 니카라과 국토를 동서로 가로질러 태평양과 대서양을 잇는 대운하를 건설하기로 했는데요. 예정대로라면 2019년에 완공하여 2020년에 운영하는 것을 목표로 했지만 여러분들도 다 아시는 것처럼 니카라과 운하가 현실화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중국의 니카라과 운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니카라과의 위치부터 알아야 할 것 같아요. 니카라과는 중남미에 위치한 국가입니다. 태평양과 대서양을 잇는 운하인 파나마 운하와 매우 가까운 곳에 위치한 나라인데요. 원래는 이 니카라과 운하가 파나마 운하보다 먼저 지어질 예정이었습니다. 왜냐면 여기에 니카라과 호수가 있었고 운하의 주요 노선인 산 후안강의 가장 넓은 폭이 300m에 달해서 100길로 이용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중남미의 운하를 뚫게 타는 계획은 스페인 제국 때부터 시작을 할 정도로 꽤나 역사가 깊었습니다. 프랑스와 미국도 이러한 계획을 세우게 됐어요. 그러나 1902년 카리브해에 마르티니크 섬에서 일어난 대형 참사 몽펠레 화산 폭발이 발생하면서 그로 인한 화산재가 운하 건설에 여러모로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오게 되어 니카라과 운하 건설은 취소되고 이를 대신하기 위해 1914년에 파나마 운하를 건설하면서 니카라과 운하 건설 계획은 흐지부지 되는데요. 그런데 21세기에 들어서 파나마 운하의 한계가 점차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파나마 운하가 포화 상태에 이른 거예요. 그리고 파나마 운하로는 소화할 수 없는 큰 선박들이 나타나면서 새로운 운하를 뚫어야 한다는 판단을 세계 각국에서 한 거예요. 그래서 니카라과 정부는 이러한 판단을 바탕으로 니카라과 운하 건설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게 되는데요. 2012년 9월 26일 니카라과 정부와 중국의 홍콩 니카라과 운하 개발은 니카라과 운하를 건설하기 협의하고 양해각서를 서명하게 됩니다. 이때 홍콩 니카라과 운하 개발은 50조 원 정도가 소요될 것이라고 밝혔고요. 2019년 말에 준공해서 2020년에 본격적으로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생각보다 일사천리로 진행되기도 했어요. 니카라과 의회는 홍콩 니카라과 운하 개발에 개발 참여를 승인하기도 했고요. 니카라과 정부로부터 100년간의 운하의 건설과 관리, 개발의 권리를 갖기도 했으며 운하 건설 과정에서 필요한 보조도로, 항만, 공항, 철도 등의 건설도 허가받기도 했습니다. 니카라과는 선박 물동량을 파나마 운하로부터 빼앗아 국가의 고용 창출 및 경제 성장을 기대하는 입장이었죠. 실제로 계획안에 따르면 니카라과 운하가 성공적으로 지어졌을 경우 800km 정도를 더 납축할 수 있고요. 파나마 운하를 통과할 수 있는 선박의 최대 적재 톤수가 최대 8만 톤인데 니카라과 운하는 선박의 최대 적재 톤수가 25만 톤이거든요. 또 운하를 통과할 수 있는 선박의 규모도 니카라과 운하가 2배 정도 더 크기 때문에 니카라과 운하가 파나마 운하보다 매력적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물론 문제점도 분명 존재했습니다. 운하가 지나가는 니카라과 호수는 니카라과의 주 식수 공급원입니다. 그래서 운하를 건설하게 되면 니카라과 사람들이 먹을 물이 없어지게 됩니다. 운하 건설과 운영 과정에서 수질 오염의 위험성이 존재하니까요. 또 거주민의 강제 이주 문제도 존재하기도 하죠. 무엇보다도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의심하고 있는 것이 이 니카라과 운하를 짓는 주체가 중국이라는 것입니다. 중국의 자본으로 건설되는 프로젝트인 만큼 이로 인해 니카라과 전체가 중국에 귀속될 것이라는 의구심을 갖는 사람들이 많죠. 실제로 많은 전문가들이 이 운하가 개통되면 중국은 남미 국가들과 쉽게 교역을 하고 이대 국가에 대한 영향을 행사할 것이라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중남미 지역에 대한 친중 세력을 확보하여 미국을 견제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또 파나마 운하 자체가 미국의 영향이 지대합니다. 물론 1999년에 파나마 운하가 파나마에게 반환되긴 했지만 아직도 미국의 영향이 큰 지역이거든요. 전시를 비롯한 비상사태 때는 미군이 파나마 운하를 운영하고요. 파나마는 군대가 없어서 전시는 안보를 미군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도 하죠. 전시는 안보를 미군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지역을 대체할 수 있는 운하를 짓는다는 것 자체가 미국 패권에 도전한다는 것이기도 하고요. 중남미의 에너지 수송로를 중국이 확보함에 따라서 미국의 영향력에도 상당한 위협을 줄 수 있습니다. 중국의 브라질 등 중남미 국가에 대한 교역과 투자는 해가 가면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미국의 영향이 강한 파나마 운하에 대신에 독자적인 해운만 구축에 나섰다라는 평가도 있는데요. 중국의 남미 투자액은 해가 가면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어서 니카라과 운하 건설은 미국과 중국의 대리전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니카라과 운하는 어떻게 됐냐고요? 진짜 아무 변화도 없었습니다. 착공식을 했는데 그 이후로 정말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2015년에 환경 영향 평가가 통과된 이후 아무런 진척이 없죠. 운하 건설 기초 작업도 안 했어요. 심지어 홍콩 니카라과 운하 개발의 대표는 착공식 이후에 니카라과를 방문하지도 않았고요. 관련 회의도 소집을 안 하고 있는 상황이죠. 운하 프로젝트 관련 추진 동향도 2016년 8월에 게재된 보고서가 마지막입니다. 그리고 2018년 2월에는 아예 유령회사가 되어버렸죠. 아예 무산이 되어버린 겁니다. 니카라과에서도 이런 운하 건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는 것을 보면 사실상 백지화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애초에 시작부터 비현실적이다라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파나마 운하 확장 공사를 하면서 파낸 토사량이 5억 톤이 넘습니다. 그런데 니카라과 운하는 그 10배나 되는 50억 톤에 파내야죠. 돈이 들어도 너무 많이 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니카라과 정부 입장에서는 국채를 더 발행하고 추가적으로 해외 투자를 유치해야 하는데 문제는 지금 세계 경제가 매우 안 좋은 상황이고 이러한 부채를 상환은커녕 이자만으로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그렇다고 이를 홍콩 니카라과 운하 개발과 같은 출자회사에 맡긴다고 하여도 이 정도 경제적 위험을 감수할 회사도 없다는 것이 문제가 되죠. 또 운하의 길이가 파나마 운하보다 3배 이상 길고 화산지대를 통과해야 하는 위험도 있습니다. 게다가 2016년에 파나마 신운하가 개통이 되면서 전세계 97%의 선박이 통과할 수 있을 정도로 규모가 커지게 됩니다. 더 이상 니카라과 운하에 의존할 필요가 없어지게 된 것이죠. 이렇다 보니 더 많은 양의
화물들이 이전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수송을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이렇다 보니 정치 군사적인 차원이라면 몰라도 경제성만 놓고 보자면 니카라과 운하의 투자에 수익을 내는 게 사실상 불가능해진 상황입니다. 하지만 언제든지 또 니카라과 운하가 건설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파나마 운하보다 훨씬 매력적인 요소들이 많거든요. 미국 패권에 도전할 수 있다거나 파나마 운하보다 운송시간이 단축된다거나 이런 것들을 말이죠. 여러분들은 니카라과 운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도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빠이염!